받았습니다. 경주 결의 하나, 모든 회원들의 염원, 아니 남북 온 결의 염원을 겨, 내, 파, 나 네 글자에 또박또박 담아서 여기 이렇게 받들어 걸었습니다. 여기 또한 갑오년 농민항쟁 때 죽어간 동학부들의 인덕, 나라 안에서 나라 밖에서 끈질기게 일제에 항거한 독립투사들의 인덕, 제주의 인덕, 광주의 인덕, 세월호 아이들의 인덕, 그 많은 넋들의 생전의 간절한 꿈, 농사꾼도 백정도 장사치도 공쟁이도 빠짐없이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 서로가 서로를 보듬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는 꿈, 제국의 총칼 다 물리치고 조각의 온전한 조국의 온전한 독립을 이루어 빠짐없이 모두가 당당하게 사는 꿈, 그 오랜 꿈, 그 애타는 마음을 결의 하나 네 글자에 서려놓고 이렇게 걸었습니다. 또한 장차 이 땅에 태어날 우리 후손들의 바램까지도 다 담아서 여기 걸었으니 부디 여기에 이렇게 닿들어 거는 우리의 마음이 서로 갈라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한결같고 끝까지 하나이도록 하늘이여 땅이여 감흥하소서. 속히 여기 한반도가 평화와 상생의 땅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도와주신 분은 육감스님이라는 분이 글씨를 써주시고 소각은 권우성 작가님이 각을 하셨습니다. 나무는 그냥 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를 외치면 끝자에 낮자에 땡겨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시작! 경례!